안녕하십니까. 해크스 공무원 한국사 서익환 선생님입니다. 자, 2016년 경찰 1차 해설 이렇게 들어가 보기 전에요. 먼저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차 경찰 시험의 문제는요. 아주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 경찰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 즉, 어떻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꽤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난이도가 높 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지저분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런 우리 경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꼭 문제 적응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또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딱딱딱딱 해온 친구들은 아마 수험생들은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지금 이제 1차 시험과 관련돼서는요.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제 공부가 무르익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 공부 중에 일단 적응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어찌됐든요, 뭐이 해설 강좌를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채점 위주로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공부 중에 계신 분들이 이런 해설 강좌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경찰 공무원 시험의 어떤 특징 잘 익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을 익힐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기출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책한 장을 넘기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왕 업적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넘어가셔야지 이런 추론이라든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문제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기더라도 반드시 왕의 업적은요 꼭 챙기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추론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거의 다가 왕과의 매칭이죠. 왕의 업적. 자, 요런 것들이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라도 암기를 하시면서 넘기시면 보다 빠른 수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이제 선사시대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뱃들에게 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해도 봉산지탐리 나오고 있죠. 봉산지탐리와 평양남경. 자, 제가 이거는 강의 중에도 늘 말씀드리죠. 탄화된 좁쌀이다라는 거였죠.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죠. 탄화된 뭐 때문이었다. 탄화된 미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탄화된 쌀과 관련된 유적도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주, 흔, 암, 리. 그다음에 부여, 송국리. 자, 그래서 이게 강력한 키워드들이에요. 탄화된 좁쌀은 평양남경, 봉산지탐리, 그다음에 탄화된 미는 여주 흔암리와 부여 송국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경찰 시험에서 충분히 미스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선사시대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을 정답으로, 그러니까 옳지 않게 변형을 시킨다면, 출제자 입장에서 변형을 시킨다면 봉산지탐리와 평양남경을 빼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있는 주제, 있는 개념에서 끼워 맞추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오답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주 흔암리와 부여 송국리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이러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일단 있는 개념에서 뭔가가 들어온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함정이다. 이 키워드는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읽으면요, 보통 실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봤을 때 내가 주의해야 되는지 이 적신호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요, 기본 이론 과정 중에 계속 주입을 해줘야 돼요. 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 과정을
공부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강좌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이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예, 움집이다. 움집, 중앙에 화덕이 있죠. 원형의 움집, 선사시대 맞고요.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청동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맞죠? 요거 하나 맞고요. 이것만 봐도 다르죠. 이른 민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언제입니까? 이거 신석기 시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있는 것에서 끌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있는 것에서 뭐가 있습니까? 청동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또 있죠. 뭐가 있으니까요. 민무늬 토기가 있으니까 이른 민무늬 토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요런 문제 때문이에요. 요런 문제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정답 4번. 뭐 1번 어렵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이 2번 우리 경찰 시험에서 그래도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이 요런 몇개 고르시오. 요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시험을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서요. 2번에서 좀 헤맸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2번에서 뭐 때문에 헤맸냐면요. 눈으로 쭉 이렇게 보는데 뭔가 하나 예, 좀 예, 못 골랐어요, 제가요. 뭘못 골렸냐면, 이게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그냥 안 읽고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요. 자, 그러면 그냥 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부여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자, 이건 뭡니까? 이게 가족묘, 골장제가 되네요. 골장제. 이건 어디의 풍속이고요? 옥저의 풍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수렵사회의 전통. 자, 수렵사회의 전통. 몇월 달? 12월에 뭐가 있습니까? 부여에. 영고, 영고. 제가 늘 강조드리죠. 이 부여의 연고는 농경과는 전혀 관련 없다. 사냥 시즌에 맞춰서 놀고 먹는 행사. 그게 수렵사회의 전통이다. 연고, 부여의 연고. 자, 그 다음에 소를 죽여. 자,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었다.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의 풍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에요. 동예에서는, 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족외혼, 책화는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방직 기술은요, 꼭 우리가 어떤 2차 시험에서도요, 만약 동예가 나온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고, 여기까지는 맞으나 우리 경찰 유형의 특징, 끝에가 다르다라는 거죠.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하였다. 자, 이게 어딥니까? 이거는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다. 예, 전형적인 경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만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이 신지, 작은 것이 읍차이다. 신지 견지풀의 읍차. 자, 이거는 항상 오답이 되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읍군과 삼로가 들어온다라고 제가 늘 예, 주지를 시켜드렸죠. 예, 그래서 몇 번이다? 미음 한 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음 몇 개? 한 개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전부 한 개이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번 0개, 2번 1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답을 다 찾아놓고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한 개면 한 개를 찾는 거예요. 한 개. 그래서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번에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은 신라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왕의 재위 기간. 자, 볼까요?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국호를 정하지 않아 사라, 사로 또는 신라라고 칭하였습니다. 자, 이를 국호로 삼는 건 뭡니까? 실. 라를 국호로 삼겠습니다. 누구와 관련 있습니까? 지증 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지증왕. 자, 그러면 지증왕과 관련된 가장 적절한 거 있네요. 1번이네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을 봤어요. 2, 3, 4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시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 해설이니까 봐볼게요. 율령을 반포했다. 뭡니까? 법. 흥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랑도 국가조직 진흥왕.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했다. 자, 국학은 누구의 업적입니까? 신, 문, 왕의 업적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신, 문, 왕은 통일신라 시대의 신, 문, 왕은 숫자 9를 좋아해요. 숫자 9. 그래서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구학으로 공부하기로 했죠. 구학으로. 왜냐하면 그냥 국학이니까. 이게 연계시켜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 국학 이렇게 가면 돼요. 정답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역사 편차네요. 역사 편차. 자,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유기 이문진의 신집 옥원 맞고요. 고흥의 서기 진흥왕 거칠부의 국사 다 맞잖아요. 맞으면 그냥 4번 이렇게 가시면 될 텐데. 자, 삼국통일 이후 문장가였죠. 문장가였던 김대문이 쓴 우리 것에 대한 관심 화랑세기 화랑의 일대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고승. 그다음에 요게 틀렸네요. 요거 제왕 연대력은 누가 쓴 거예요? 이거는 신라 하대 최치 원이 쓴 거죠. 이게 스파이처럼 살포시 들어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의 유형이에요. 유형. 충분하게 앞으로 이 차를 보실 분들은요, 충분하게 유형을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행정제 9급이나 이런 거랑 달라요. 우리 경찰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요, 문제풀이는요, 경찰에 맞는 문제풀이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딴거 듣지 마세요. 이게 다르니까, 문제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제왕 연대령 최치원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몇 번? 4번.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예, 제가 고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에요. 분명히 후삼국 통일이 나오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망하는 게 누구다? 견훤이다. 후백제가 가장 마지막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 예, 제가 늘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럼 볼게요. 발해가 거란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자,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였다. 뭐가 가장 마지막이라고요? 디귿이 가장 마지막이네요. 그 다음에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를 세웠다. 자, 고려가 건국이 되고 발해가 멸망하고 신라를 아웃시키고 후백제를 아웃시키게 되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뭐다? 견훤이에요. 견훤이 아웃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보세요. 가장 먼저 1번 리을이네요. 고려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다? 디귿이네요. 예, 3번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뭐 순서를 굳이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1번, 예, 2번. 이게 3번 신라 아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아웃, 후 백제 아웃. 제가 늘 강조드렸어요. 이거. 예, 왜냐면 우리는요, 충분하게 순서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구절절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다 아는 단어들이죠. 이거를 배치하는 게 우리 경찰 시험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이 경찰 시험은 추론 안 나와요, 이해 안 나와요. 무조건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이게 언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보셨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해 버리세요. 역사 의식 버리세요. 의미 없어요. 공부 기간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꼭 하나라도 체크하면서 암기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턱대고 암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줄여주잖아요. 이거를 범위를 줄여주잖아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 중에 뭐 이렇게 봤더니요, 한 80장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트 필기된 게. 예,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80장 못 보겠습니까, 이거? 아, 80장이 전부 글로 빽빽하게 만들어진 80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시겠죠? 예, 무조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 아는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심화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예, 이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론 필요 없어요. 역사 인식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붙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괜히 역사 의식, 이해, 추론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3번입니다. 3번. 5번에 3번.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전식과 제도. 이 전식과 제도에서 틀리면요, 조금 슬퍼요, 이게. 왜냐하면 충분히 고려의 경제에서는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토지
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결합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경종 때 처음 전식과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게 뭡니까? 시정, 전식과가 되겠네요. 자, 문종 때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그쵸? 시정 전식과, 그 다음에 개정 전식과, 그 다음에 문종 때 마지막으로 경정 전식과가 만들어지는데, 시정 전식과는 전현직, 개정 전식과는 누구 우대? 현직 우대? 경정 전식과는 누구만? 현직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맞네요. 이게요. 1번 정답.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너무 헷갈린다. 너무 헷갈리면 두 개만 빼라. 요렇게. 개정, 경정만 빼서 정리를 해라. 그러면 충분히 문제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절대 안 됩니다. 아까워요. 너무. 자,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될 텐데, 2번 볼게요. 개정 전식과에서는 관 등의 고하와 인품을 함께 반영하여 인품을 없앤 게 뭐가 됩니까? 인품을 없앤 게 개정 전식과가 되는 거고요. 인품이 들어가면 시정 전식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내장전, 이거는 왕실 토지죠.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공회전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공회전. 자, 그 다음에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군인전 지급했어요. 자, 군인전은 개정이에요? 경정이에요? 군인전 지급은 개정전식과였죠. 그리고 무관대우 상승은요, 경정전식과. 자, 이렇게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 그럼 군인전, 그 다음에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와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1대1 매칭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육품 이하에게 토지를 줍니다. 뭡니까? 육품 이하. 한, 인, 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한인전. 구분전은 뭐였습니까? 구분전.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라. 이게 군인의 유가족, 이런 애들에게 지급된 토지가 되겠죠. 연금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6품 이하, 한인전, 5품 이상은요, 공움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키워드 나오면 바로바로 매칭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 아, 이 4번도 틀렸네요.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가면 돼요. 예. 아, 지금 뭐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요, 내 공부 방법이 좀 잘못, 그러니까 잘못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빨리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키워드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경찰은요. 네. 자, 그래서 6번에 1번, 그 다음에 7번. 고려시대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까요? 예,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뭘로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 예, 재신과 낭사. 몇 품? 2품 이상? 3품 이하? 충추원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맞네요. 추밀과 충추원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예, 간쟁.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봉박. 봉박 마지막에 서경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네요. 그 다음에 원간섭계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을 합쳐 첨의부 땡 중서문화성과 육부를 관장했던 상서성이죠. 요두 개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첨의부로 바뀌죠. 중추원은 뭘로 바뀌게 됩니까? 이게 추밀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추원은 밀직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첨의부 사사는 뭐와 뭐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7번에 4번.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기역, 티근. 요게 어려웠습니까? 요게. 아무래도 사료가 나와서 그런가? 네. 자,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 볼게요. 심하도다 뭐뭐의 환란이요. 지금 보시면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요, 이것만 보셔도 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규보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신 정권 시기에 가장 잘 나갔던 사대부라고요. 무슨 정권 시기요? 무신 정권이에요. 무신 정권. 그럼 볼게요. 환란이요, 누군가 쳐들어왔네요. 무신직권계. 누굽니까? 무신직권계. 이게 몽고네요, 몽고. 몽고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자, 잔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어리석기는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불법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자, 이거 불교와 관련된 사항이네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서를 불태워. 니은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 대구 부인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초, 조, 대장경이 있었네요. 거란의 침입에 예,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초조 대장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니은은 초조 대장경.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고쳐 만드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졌는데 몽고가 쳐들어온 거죠. 몽고의 침입. 그래서 뭐가 유실이 되어버렸다. 8만 천여 장경이 유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도를 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이거를 다시 만드는 거죠. 자, 이거 다시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제조 대장경이 되네요. 제조 대장경의 다른 말이 뭡니까? 8만 대장경. 예. 자, 그러면 기역 몽고 니은 초조 대장경, 그 다음에 디귿이 제조 대장경, 다른 말로 8만 대장경이 되겠네요. 볼까요? 예. 자, 1번 기역. 기역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침략하여 강남으로 몰아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기역이 몽고였어요. 몽고는 송과 연합한 건 맞아요. 연합을 했으나 요를 멸망시킨 게 아니죠. 금나라를 아웃시키고 송을 침략한 건 맞아요. 몽고가 침략을 해서 강남으로 땡 아니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몽고는 남송을 정벌해버리죠. 정벌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역과의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수비를 강화했으며 천리장성을 쌓았다. 지금 보시면 키워드가 나와요. 나성, 천리장성. 누가 건의를 합니까? 강감찬이 뭘 거치면서요? 거란의 3차 침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역과의 전쟁, 기역이 몽고였어요. 몽고와의 전쟁이 끝난 후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았다? 땡. 이거는 거란과의 전쟁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초조 대장경이네요. 부처의 도움으로 여진을 퇴치하려고 만든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땡이네요. 여진이 아니라 누굽니까? 거란이죠. 거란이고요. 거란. 자, 거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아니에요. 금속활자 인쇄본은요, 두 개가 있죠. 우리 시험 나오는 게. 하나는 1, 2, 3, 4 강화도에서 만드는 상정고금 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랑스에 있네요. 직지, 심체, 요절이 있네요. 예, 이거 뭐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디귿에 따라 만들어진 대장경파는 현재 어디 있다? 예,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다. 뭐가 있습니까? 8만 대장경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몇 번? 4번 이렇게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약간 어려웠나요? 사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9번입니다.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세요. 어떻게 쉽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광종 때는 승과를 실시했다. 그래서 승계를 주었다. 맞네요. 그 다음에 공민왕 때는 개혁정치를 추진한 신돈이 있네요. 신돈. 신돈하면은 무조건 1대1 매칭이에요. 확장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신돈하면 늘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전민, 변정, 도감. 끝이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구산 서문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아니에요. 이 공민왕은요, 파트너가 있었죠. 파트너가 물론 신돈이 맞아요. 정치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파트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파트너가 누굽니까? 구산 서문을 통합하기 위해서 임재종을 들여오죠. 그게 누구였다? 보우가 되는 거죠. 보우. 예. 자, 그래서 그냥 1대1 매칭시키시면 돼요. 신도는 전민변정도감이다. 구산선문 아니에요. 이거는 보우를 등용하여 보우가 임재종을 들여와서 구산선문을 통합하려고 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 2번이네요. 2번. 그 다음에 진울 나오네요. 진울. 예, 이렇게 나오고 수선사 결사 맞고요. 그 다음에 고려 초기에는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하였다. 예, 맞죠. 그래서 이 2번 무조건 1대1 매칭으로 문제를 푸시면요, 좀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정답적으로 찾아가게 돼요. 이게.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2번이고요. 10번. 예. 자, 10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요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일반 행정직 문제도 많이 푸시는 것도 뭐 괜찮겠으나 우리 경찰은요, 경찰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게 되면 일반 행정직 문제에 의미 없어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에서 다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자, 명명해 줬어요. 조선시대 토지제도. 자, 그러면 적절한 것.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가는 뭡니까? 가는. 이게 경기도 지방에서 시행된 과전법이네요. 과전법. 과전법. 자, 그 다음에 나.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에게만 주었다. 이거는 나는 세조식에 나타나는 뭐가 되고요? 직전. 법이네요. 그럼 뻔할 뻔짜 아니에요? 이거 다 뭐겠습니까? 다는 관수 관급 제도가 되겠네요. 성종 시기 관수 관급 제도 볼까요? 지방 관청에서 그해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둔대요. 관에서 거둔다. 관수죠. 그리고 관리에게 지급했다. 지급을 하였다. 이게 관급이 되겠네요. 관수 관급 됐습니까? 그래서 다는 성종식의 관수 관급. 그럼 또 우리 유추할 수 있죠. 만약에 라가 있다면 토지 제도에서 라가 있다면 명종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전법이 폐지가 되는 거죠. 이게요? 자, 그럼 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가는 경기 지방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있죠. 문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과전법. 어느 지방? 경기 지방이에요. 경기 지방. 경기 지방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오답이 나오게 되면 뭐랑 비교를 해야 된다? 무신집권기의 녹과전 있죠. 녹과전은 어디에만 지급이 되었다? 경기 팔 현이고, 과전법은 경기지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예,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 그래서 무슨 제도예요? 이거는 전식과 제도네요. 뭐만 지급한 거예요? 조선은요, 전지만 지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다가 시행된 이후에 폐지가 되었다. 지금 볼까요? 나는 직전법은 관수 관급 제도가 실시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가 됐네요. 폐지. 명종 때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다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약화되었다. 자, 다는 관수 관급 제도예요. 예전에는 관리가 땡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 관청이 국가에서 거두네요. 국가가 들어간 거예요. 민중을 국가가 상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모습입니다. 예,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몇 개인가?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예. 뭐 어떻게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경제소는 중앙정부에 있고요. 그래서 경제소 아니에요. 중앙부서잖아요.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경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중앙과 지방과의 연락기구였다. 맞네요. 그 다음에 향촌사회에서 지주로. 향촌사회의 지주계층은 무슨 족이었다? 선비 사자가 나오네요. 지방사족이었다. 예.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예, 맞네요. 예, 그래서 향약 시행 이후 사림들은 지방의 어떤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럼 몇 개? 몇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예요. 그러면 몇 개를 고르시오? 네 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4번, 예. 예, 11번에 4번,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다음은 조선 어느 왕입니다. 그러면 왕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왕이 어려서 아예 친절하게 뭇까지 줬어요. 단종이네요. 무릇 좋지 않은 반은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이 시행하였다. 내가 명을 받아. 여기서 내가 나오겠죠? 자, 왕통을 계승하여 단종 다음에 누굽니까? 단종을 폐위시킨 사람이 세조 수양대군이네요. 그러면 세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세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폐지 전문가입니다. 폐지 전문가. 집현전 폐지, 경연 폐지. 그 다음에 자,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시키고 다시 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6조 직계제로 환원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조는 뭐 전문가? 폐지 전문가. 자, 먼저 집현전 아웃, 그 다음에 경연 아웃.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네요. 유향소 폐지. 이 시에 난 이후에. 그래서 세조는 폐지 전문가. 그러면 누군가 복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복구 전문가가 등장하겠네요. 이거를 싹 복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구 전문가 이게 누구고요? 성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하겠습니까? 복구해요. 집현전을 복구한다. 다만 집현전은 알고 보면 세종의 팀이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합니까? 홍문관. 그렇죠? 그다음에 경연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 경연 부활. 유향소 없앴잖아요. 다시 봉립. 누굽니까? 성종이에요. 그래서 세조는 폐지 전문가, 성종은 복구 전문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폐지하였다. 예, 폐지 전문가 맞네요. 세조와 관련 있죠. 그다음에 통치 규범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조선 경국전. 자, 조선 경국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괜찮은 키워드긴 합니다. 다만 이건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정도전. 그리고 경제 6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쟁점 키워드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강의 중에, 그래, 경제 6전은 조준이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왜 잊어버리니까. 경제 6전을 말하고자 하면요, 시험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뭘 비교해 줘야 돼요? 경제, 문, 감, 요거를 말해 줘야 돼요. 이거를요. 이거 정도전이잖아요. 왜? 서로 크로스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사 단어를요,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참, 그러니까 아예 이건 매칭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정도전, 이거는 조준, 전부 뭡니까? 예. 태조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태조 시기와 관련이 있다. 예,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6조 직계제로 고쳤다. 그 다음에 간경도감 설치. 원각사지 10층 석탑. 수양대군은 그러니까 대군일 때부터 엄청난 불교 신자였죠. 예, 그래서 몇 번? 2번. 12번에 2번.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략과 관련된 내용인데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성악지묘. 성악지묘는 이잖아요. 이황은 뭐고요? 성악십도. 그래서 땡땡. 그다음에 이이가 주자서전료. 땡. 주자서전료는 누굽니까? 이황이잖아요. 이황. 그래서 땡땡 나오고요.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 그렇죠. 기와 노장사상의 포용적이었죠. 맞는 표현이네요. 그다음에 이언적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땡이에요. 이 언적은 이를 중심으로 하죠. 자, 이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를 중심으로 했죠.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황, 주, 리론이죠. 주, 리론. 이것도 틀렸네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조식은 노장사상의 포용적이었으며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네, 맞죠. 그래서 조식의 라인들, 조식의 제자들은 임진왜란 시기에 뭘 합니까? 의병투쟁에 적극적이었죠.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가 되겠네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 보시면 성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깜빡거리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세 개. 자, 14번입니다. 14번. 14번. 아, 이 14번은 하기 전에 아까 성리학 있잖아요. 성리학. 이 성리학과 관련된 강좌들이 꽤 있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막 나오는데요. 아이고, 무의미합니다. 예. 이 성리학. 우리는요,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결국 성리학 주 리로는 누구이고, 이황이고, 주 기로는 이이고, 우리가 나오는 건 책이에요. 책. 책.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성리학 공부하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14번이에요. 14번. 다음은 조선의 어느 왕에 대한 시책문이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적전 나오네요. 적전은요, 우리가 고려 성종 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 적전이 뭐냐면, 예,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예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 어떤 큰 선거가 있으면 막 나와서 뭐 후보들이 막 서민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직접 뭐 하는 겁니까?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명을 뭐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키죠. 자, 그 다음에 또 키워드 볼게요. 점점점. 정포를 포 나오면 뭐예요? 이게 군포가 되겠죠. 군포를 고루 줄이시니 누굽니까? 영조의 균역법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조의 균역법, 균역법이란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누구와 관련이 있다? 영조네요. 영조.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영정조의 업적은 필수 중에 필수가 되겠습니다. 속대전 맞네요. 속대전. 그 다음에 신진 인물이나 하급 관리 중에서 초계 문신제는 정조의 업적이잖아요. 정조의 업적. 자, 정조가 이런 초계 문신 제도를 시행해서 등용한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고요? 정약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육. 김상범의 노력으로 시헌력을 도입하였다. 자, 이거는 효종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을 두어 경영관을, 예, 경연관을 이렇게 겸하게 하였다. 뭡니까? 홍문관은요. 복구 전문가 누구? 성종이 되겠네요. 예, 뭐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요. 진짜 한 20초짜리 문제예요. 20초짜리 문제.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국학연구입니다. 자, 이 국학연구와 관련돼서는 사람책, 간단한 내용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깊숙이 제발 가지 마세요. 깊숙이. 왜요? 우리 문제 유형이 다 이래요. 다. 그러니까 뭐 심화해서 뭐책 하나 뚱 떼가지고 막 40분, 50분 얘기를 해요. 아, 무의미하다라니까요. 이게, 예, 조심하십시오. 자, 조선시대 국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요? 유두공은 발해고를 조술하여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맞네요. 그 다음에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조술하여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야사 나오네요. 야사가 중심이 되면 이긍익의 열녀실 기술이죠. 열녀실 기술.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단군 조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단군 조선, 그 다음에 기자, 마한, 통신, 통일신라, 그 다음에 뭐까지 고려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사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건요 이긍익의 열녀실 기술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로 예 2번이네요. 2번 김정희 금속관록 북한산 비가 순수비임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한치윤 중요하죠. 한치윤은요 외국 서적을 참조했다. 외국 서적. 우리 역사가 들어간 외국 서적은 뭐 있을까요? 예, 중국의 사료와 일본의 사료를 참조했겠죠. 한치윤의 해동 역사 맞네요. 그래서 몇 번? 2번. 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다음은 근대 변혁 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개혁 안중 일부이다. 시기순. 제가 근현대사 강의 중에 늘 말씀드리죠. 지금 트렌드가 뭐다? 트렌드는요, 각 조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각 조항이. 그러면 우리가 꼭 필수로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되는 조항은 뭐가 있다? 꼭 가져가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갑신 14개조 정강은요, 14개는 다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오니까요. 그게 볼까요? 자, 시기순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이게 홍범 14조의 규정이에요. 탁지 아문 언제 만들어집니까? 이거는 1차 갑옷 개혁에서 만들어지잖아요. 1차 갑옷이요. 그래서 이거를 재확인하는 게 홍범 14조가 되겠네요. 홍범 14조. 자, 요렇게 되면서 2차 갑옷 개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조법 개정. 백성을 구제하자. 뭡니까 이거?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무조건 14개, 14개조 정강이죠. 14개조 정강. 자, 이게 갑신 정강이네요. 갑신 14개조 정강. 네. 자, 그다음에 국가 재정은 탁지부. 보세요. 아문에서 뭘로 바뀌어요? 2차 갑오개혁 이후에 부로 바뀌잖아요. 부. 2차 갑오개혁은 뭘로 끝난다? 부. 그리고 이 규정은요, 헌의 6조에 나오는 규정이 됩니다. 헌의 6조.
허니욕조, 독립협회, 관민공동회의 액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지 않는다. 예, 이거는 동학의 주장이에요. 폐정 개혁 안이 되는 거죠. 폐정 개혁안.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편하잖아요. 이게 호조가 있고요. 재정과 관련된 부서 호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탁지 아문이 있죠. 아문. 그 다음에 탁지 부가 있습니다. 탁지부. 탁지부. 제가 근현대사 파트에 뭐 라이브 특강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전부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국가 재정은 호조로 일원화시킨다. 이게 14개조 정강이에요. 갑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재정은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이 규정이 나오면 홍범 14조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홍범 14조의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국가재정은 탁지부로 일원화시킨다. 이거는요 무조건 허니 6조의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관할 부서만 파악을 해둬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 시기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몇 번이 되겠습니까? 먼저 갑신 14개조 정강이 1884년 가장 먼저겠죠. 자, 이렇게 먼저 들어오고 1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동학농민운동이 들어오겠네요. 2번. 그 다음에 예, 갑오개혁 3번.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 4번.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니리 니리 기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니리 기디 3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 꼭 시험 전에는요 갑신 14개조 정강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문제가요. 아시겠습니까? 예, 16번에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화기 언론입니다. 개화기 언론 볼까요? 예, 신문 오랜만에 나왔네요. 볼까요?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 일야 방송되고, 예,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구체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순한글 제국신문 나오네요. 제국신문. 자, 누가 만들고요? 이종 일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종일. 자, 부녀자 서민 대상이었기 때문에 순한글이었다라는 거. 자,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하였고 이후 제국신문은 친일지로 개편되었다. 아니에요. 이거는 만세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거는요 기존의 기출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을 보기 그 문제 기출 문제 보기보다는요 그건 공부 과정에서 하는 거고, 마지막 최종 정리는요 경찰 기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요. 아시겠죠? 예. 이거 출제되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땡.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예, 배대리네요. 양기탁 이렇게 있고, 어디에도 활동을 하였다. 국제보상운동. 왜요? 부사장이 양기탁이에요. 양기탁은 뭐에 가담했던 인물입니까? 국제보상운동에 가담했던 인물이 되는 거죠. 맞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예, 방문국에서 이렇게 편찬이 되었고, 예, 국가에서 편찬했으니까 관보고요. 예, 한문으로 발행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1909년 땡. 1909년이 아니죠. 1907년이죠. 1907년 신문지법을 제정했고요. 그런데 누구만 튀어나간다. 영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은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던 게 신문지법이었어요. 그래서 1908년이 되면 뭘 합니까? 신문지법을 또한 개정을 해서 배대를 축출시켜버리죠. 이게요. 1907년에 나타난 내용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예,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 이거 맞고요. 하나, 둘, 둘, 셋. 세 개. 몇 번? 17번에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18번이에요. 다음은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자, 조약. 그러니까 이게 국권 피탈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볼게요. 보세요. 한국 황제 밑에 통감부 설치네요. 통감을 둔대요. 이거 뭡니까? 을사 늑약이 되겠네요. 을사 늑약. 1905년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 제국 정부가 추천하는, 지금 보세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일본 정부가 추천해요. 무슨 정치입니까? 고문정치. 고문정치 1차 한일 협약이 되는 거고요. 한일 협약. 자, 그 다음에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누구의 동의로 행할 것? 통감의 동의, 통감부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1905년 을산 득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정미칠 죄악이네요. 예, 이게 차관 정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고요? 이거는 정미 7 조약 1907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리을 예, 마지막입니다. 충고권 나오네요. 충고권. 충고권은 뭐와 관련이 있다? 한일 의정서와 관련이 있죠.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고종은 대외 중립선언을 했지만 강제로 테이블에 앉힌 거예요. 너희들이 대한제국에게 너희들이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대신에 군사기지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다오 라는 게 한일 의정서가 됐던 거죠. 그 안에 충고권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순서 볼까요? 이게 1번이네요. 예, 국권피탈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번.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4번.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리, 니, 기, 디. 리, 니, 기, 디. 예,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18번에 4번. 자, 19번입니다. 19번에 3번. 아, 예, 19번에 3번인데요. 예.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단체입니다. 애국단체. 예.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애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서 혁명 나오네요. 혁명. 자,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상해야 된대요. 한 놈이라도 더 죽여버리자. 뭡니까? 1923년 조선 혁명 선언을 강령으로 하고 있어요. 뭡니까?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죠.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볼까요? 3.1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주도했다. 맞네요. 혁명투사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1930년대 뭡니까?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예, 30년대. 그 다음에 위 단체의 단원 나석주. 나석주는 뭐예요? 나석주는 조선총독부가 아니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 나왔네요. 예, 3번. 3번. 그럼 조선총독부는요? 익상이잖아요. 김익상. 자, 단원들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이거는 20년대 액션. 이거는 30년대 액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26년 이란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지만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26년이긴 한데 그냥 20년대 액션, 30년대 액션 이렇게 구조 잡아서 공부하시면요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자, 19번에 3번,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가가 발표된 시점과 나가 발표된 시점 사이의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건. 네, 볼까요? 볼까요? 자, 자주적 어디 있습니까? 자주적. 예, 자주적.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평화적. 평화적.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뭡니까? 세계가 풀세트로 나오면 1972년에 만들어지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린 거 있잖아요.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게 되면 이 문구가 나온다라고. 상대방 체제를 인정한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한다. 예, 요게 항상 나와요. 이게 뭡니까?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 91년이죠. 자, 그러면 이 20번의 정답이요. 요거였어요. 뭐가 있냐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2번. 보세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을 인정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통일 방식이 뭐가 있다? 공통성이 있다. 공통성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대화해보자. 이게 뭡니까? 남북정상회담이에요. 이게 6.15 공동선언이 되는 거죠. 김대중 정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통일정책과 관련된 빅3가 있다. 빅3, 빅3. 제가 늘 강조드리는 빅3 뭐 있습니까? 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원칙 합의 됐고요. 그 다음에 91년 노태우 정권 남북기본합의서 뭐 있다고요? 상대방 체제를 인정한다. 이거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은요 이게
6.15 공동선언은 뭐가 있다? 두 가지 문구. 이게 공통성이 있다. 이게 키워드였잖아요. 공통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대화하자라는 거죠. 우리끼리. 예. 이 구조 가지고 가시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그러니까 공부를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맞춰서. 자, 1번입니다.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었다. 예, 이게 73년에 박정희 정권에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동시유엔가입 91년 세트가 있죠. 91년 남북동시유엔가입 남북기본서 합의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가네요. 그럼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예, 최초의 이산가족은 누구였습니까? 전두환 정권이네요. 85년. 예, 그래서 몇 번?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그런 식이에요. 문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경찰 시험 문제는요. 이해.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인식. 그 다음에 추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하고요. 추론하고요. 이런 문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1대1 매칭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이 더 가깝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강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설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